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수정입니다. 2024년 여름 너무 무덥죠?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내시든 시청자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내하여 드릴 매물은 경남 산천군 단성면 방목리에 위치하는 주택입니다. 해당 매물은 넉넉한 텃밭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마당, 정원, 작지만 알뜰한 주택, 그리고 황토 찜질방, 창고 등이 있습니다. 주택 실내를 보면서 단촐하게 살기는 좋겠지만 넓은 텃밭을 보니 이거 기촌용으로 봐야 할까? 아님 기농? 기농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이즈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필요할 경우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용받아서 필요한 건축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이번 매물 알뜰살뜰한 매물입니다. 빠르게 안내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겠죠? 해당 매물이 위치하는 경남 산천군 단성면 방목리는 고속도로 IC인 단성IC 단성면사무소 소재지 차량 약 10여분, 단성면사무소보다 생활의 편의시설이 더 많은 신안면사무소 소재지 차량 10여분, 제가 사는 진주시 차량 15분 거리,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경호강이 가깝고 주위에 지리산, 둔철산, 석대산 등이 있고 마을에서 1시간, 2시간씩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어 입지 좋은 전원 생활터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예쁜 전원주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전원주택은 많지만 각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이곳의 장점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누가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요. 해당 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은 492평. 492평의 토지 중 주택이 안쳐진 지목대지 72평, 건강한 먹거리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지목가수원 420평입니다. 토지의 형상은 가장형, 고전은 완경사입니다. 해당 토지 북쪽 방향에 너비 4m의 포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지역지구입니다. 토지 전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시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전부 제한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며 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 승인 지역 1호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보입니다. 2003년 6월 12일 사용 승인된 해당 건축물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26평, 건축면적 26평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시면 목구조의 싱글 지붕인 주택 18.7평, 경량 철골 구조의 패널 지붕인 창고 7.8평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주 거실창 기준 남향입니다. 물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에 CCTV 4대 가동 중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형식은 현재 3단 생물막 접촉법으로 정화조 용량은 5인용입니다. 올해 10월 말쯤 마을 전체 화수관 연결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한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매입하신 금액 그래도 매매가를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주택의 답사는 답사일 1, 2일 전 사전 예약을 하시고 답사하시기를 주인분이 원하십니다. 현장 영상에서 못다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접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동쪽이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동쪽과 서쪽 도로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합니다. 도로는 서쪽이 더 오르막입니다. 주택 마당 앞에는 키 낮은 대문이 있습니다. 마당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 주차는 포장된 부분에 주차 가능합니다. 주택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돌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동글동글한 정원수를 보시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넓은 텃밭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잔한 돌과 디딤석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신발 바닥에 흙이 묻힐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정원수도 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이 이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텃밭 앞에는 일부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유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검은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하시죠? 거름입니다. 외부 수도 확인하시고요. 텃밭 가꾸시려면 외부 수도가 곳곳에 있으면 좋겠죠. 농작물에 물을 줘야 하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단풍나무, 감나무 등도 쉽게 볼 수 있네요. 감나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황토방과 주택으로 갈 수 있는데 동선만 확인하시고 재미는 없겠지만 텃밭부터 보실게요. 파랑색 구조물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장작은 아궁이 때문에 있습니다. 대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텃밭에는 다양한 농작물이 있는데요. 무화과, 감나무, 호박, 고구마 등 파, 깻잎, 텃밭이 반찬이고 시장이더라고요. 뜨거운 여름 햇볕에 고추도 뜨겁다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만큼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더라고요. 텃밭 한켠에 단풍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단풍나무가 돌치마를 입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죠? 하수장이 우리가 이것도 모를까봐 물어볼까 하실 수 있는데요. 다래랑 머루, 노가, 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과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 다래랑 머루 보시면서 얼음 이야기도 하시고 어릴 적 추억 이야기들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토종 머루 얼음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주택 주인분들 사연 들려드릴게요. 두 분은 몇 년 전, 오래전 계획을 했었던 일을 실천하시려고 경남 산청에 오셨습니다. 자녀분들 모두 제 몫을 하고 나면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대도시에서 이곳 산청으로 오시면서 차부터 없앴다고 하시네요. 도시에서 이동을 할 때면 무조건 운전을 했는데 시골에서는 많이 걷고 종종 버스도 타고 그래야 시골 풍경, 시골 정취를 더 느낄 수 있다고요.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일부러 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두 분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연세도 있고 즐길 만큼 즐겼고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전원 생활을 접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정도 그분들 계획 중 일부이겠죠. 그런데 이건 사모님 생각이고 사장님 생각은 사모님과 다른 듯 하였습니다. 아침이면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텃밭에서 일하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덜 정리된 듯하고 농사도 지은 것 같지 않지만 심심할 틈이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장님만 이곳의 생활을 고집할 수 없어 사모님 의견을 따르기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 아궁이는 주로 나무를 데칠 때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궁이 앞에 외부 수도도 보입니다. 황토 찜질방 아궁이입니다. 예쁜 가마솥도 걸려 있네요. 황토 찜질방 외벽은 황토 벽돌입니다. 바닥에는 맷돌 디딤석, 찜질방에는 작은 마루가 있고 마루 위에 고정 어닝 처마가 있어 마루를 비와 햇볕에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찜질방 실내 보실까요? 이 찜질방은 주인분들께서 이곳에 오시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바닥은 황토 느낌, 천장은 나무, 양쪽으로 창이 있고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커튼 뒤에는 이불이 있고요. 찜질방을 보셨고 이번에는 주택 주위, 외부, 내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주택 주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잔디 사이사이에 디딤석이 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모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두 주인 사장님이 정전을 하신 거라네요.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는 이 집 전 주인분이 식재한 거라고 합니다. 외부 수도 발견하셨나요? 창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고에는 다목적 건조기, 각종 농기구 등이 있습니다. 농기구를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고추를 건조기에서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하수장이 창고만 신경 쓰다 보니 주택에서 입구 쪽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후다닥 달려가서 보여드릴게요. 항아리를 앞에 두고 있는 다용도실은 주택 실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실내에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가장 먼저 살펴보는 곳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꽤 넓습니다.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로 이용하는데요. 보일러는 심야전기 보일러입니다. 심야전기 보일러는 기름, 가스 보일러보다 덩치가 크죠. 덩치는 커지만 에너지 전략은 많이 됩니다. 다용도실에서 주방입니다. 취사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주방 싱크대에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주인분은 예전 집주인이 사용했던 싱크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작은 주방 같지만 2인용 식탁과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충분히 들어갑니다. 거실이고요. 거실 창은 남쪽과 동쪽 모두 있습니다. 소파 뒤 창이 동쪽입니다. 욕실입니다. 실내에는 욕실이 하나입니다. 욕실이 하나여서 불편할 수 있는데 찜질방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침실 1입니다. 남쪽에 창이 있습니다. 침실 2입니다. 안방으로 사용하는 침실이고 동쪽에 창이 있습니다. 현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실내에는 황토와 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고요. 바닥은 장판인 것 같습니다. 18평의 작은 주택입니다. 실내에는 방 2개, 욕실 1개, 주방, 거실,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다용도실, 외부에는 창고 1개와 욕실 1개가 있는 황토 찜질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위치하는 작지만 알뜰한 주택을 함께 보셨습니다. 주택 방문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당일 예약보다는 답사일 1, 2일 전 예약을 하셔야 주인분들과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